초롱아, 별이야. 구름이 잘 있었어. 아이고 잘하네 우리 콩이. 봉봉아, 돌이야, 민지야, 조이야, 하루야, 토리야, 해피야. 한때 사랑스럽게 불리던 나는 이제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알아봐주는 이가 없다면 이 숫자와 저는 영영 사라지겠죠?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귀찮기만 한 필요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들로 전국 대부분의 보호소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. 반려인구 천만 명의 시대. 하지만 반려인구가 늘어갈수록 버려지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왜일까요? 가족이라고 했지만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가 반려동물에겐 무참히 버려질까 긴장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휴가철 명절 연휴 때 유기되는 동물 발생수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. 이 잔혹한 휴가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?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. 모두가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휴가철 급증하는 유실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학대, 유기금지, 동물등록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제 휴가지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등록해주세요. 혹시 유기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. 휴가철에도 반려동물은 평생 함께할 가족입니다.